저희 뉴스일 라이브가 시리즈로 마련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 민생을 부탁해 어느덧 아흔 아홉 번째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전라남도 화순군의 구복규 군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길 네. 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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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민선 팔기 네. 지자체장들이 나오시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들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통적인 화두기 때문인데, 네. 바로 인구 네. 문제입니다. 인구 네. 소멸 문제인데, 네. 글쎄요, 지금 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순군에서는 어떤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인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순에도 인구 소멸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년이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들이 결혼하려면은 우선 조건이 집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해주지 않으면은 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인구 문제로 꼽는 게 먼저 청년들에게 집을 그냥 무료로 주겠다 해가지고 20평 아파트를 어, 한 달에 만원 살게 해주고 있는 만원 주택 네.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아하. 두 번째로는 어, 우리 화순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신 분들에게는 어, 24시간 아이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시간에 천 원씩 받고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화순양이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을 해서 이게 이제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벤치마킹 네.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로는 다문화 문제인데요. 네. 우리 화순에 이제 다문화 인구가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력이 아니면은 뭐 일을 거의 못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다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네. 우리 화순군의 다문화 팀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팀은. 어~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 필리핀 여기서 이제 시집 오신 분들 중에서 이분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아하. 이분들이 이제 활동하는데 네. 활동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나라에서 시집 온 사람 집에 방문해서 네. 통역해 주고 민원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 폭력이 없어지고 네. 또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어서. 네. 뭐 작년 보니까 한3,600건 정도의 민원을 해결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인구 문제라는 게요. 우리가 네. 기존에 알고 있던 인구의 개념과 요즘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인구라는 게 이제는 한 곳에 그냥 머무는 인구보다 생활인구. 이동하는, 그렇죠. 예, 예.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렇,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예. 관광 요소도 지금 굉장히 꼽히고 있는데 이 때문에 화순군에서는 관광의 어떤 새로운 면들을 좀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은 이제 광주, 광역시하고 그 10분대로 이제 현재 거리가요. 거리가 네. 돼 있고요. 이번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어, 생활인구가 우리 화순군이 한 25만 명이 넘더라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우리 정주인구가 한 3만 천명 됩니다. 그래서 26만 명이 넘고 있는데 어, 구례군이 26만 명으로 1이고 우리 화순군이 2인데 우리 화순은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있고 네. 또 이제 관광지로는 세계 문화유산인 고인돌 류역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축제를 봄에는 봄꽃 축제, 가을에는 가을꽃 축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 1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민선 8기 군수 돼가지고 화순 한유문화센터 앞에 하천을 네. 멋진 그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꽃강길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음악 분수 쇼를 네. 어, 일주일에 지금 세 번씩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저 영상에 저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어, 수요일 날은 500명에서 네. 2,500명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중국, 일본 그리고 뭐 전남, 뭐 나주, 광주 할것 없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춤추는 음악 분수를 보시면서 네. 그 힐링하고 있고요. 음. 바로 그 옆에 이제는 개미산 전망대에다가 네. 멋지게 만들어서 야간에는 레이저가 어, 이렇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네. 어, 거기 음악 분수 쇼와 네. 그리고 화순을 관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관광. 명소를 소개해주셨는데 앞서 우리가 또 뉴스엘라이브 일부 마지막에 예. 또 꽃축제를 잠깐 짚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입이 많이 인구가 발생을 하, 하더라도 볼거리가 있더라도 더 중요한 건 일거리거든요. 일거리.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주된 산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느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이제 청년이 돌아오는 화소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이 미래다. 그래서 청년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은 저희들이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산업 단지에 취직하고 싶은 취직하고 네. 또 장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화순팜이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화순팜이 뭔가요? 화순팜 인터넷 쇼핑몰. 아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 생산은 네. 농민들이 하고 네. 판매는 우리 군이 책임져주는.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군수 대전에 일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한 20억 정도 오. 이렇게 올려서 네. 화순팜을 이용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순에 지금 품목도 거의 380개 품목 네. 참여한 농가는. 만 (3000명이)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네. 화순파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난 산업입니다 난 산업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물 시장에 대부분 양란을 선물하고 있는데 아. 화순에서는 이 우리 한국 난을 키워서 네. 선물 시장에 내어놓고자 하는 그 양란 말고 한국 춘난을 재배해서 현재 그 농가 소득 그리고 네. 일자리 이렇게.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서 또갈수 있는 화순군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